빵! 시끄러운 기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차가 가까워지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빼꼼 고개를 내미는데요.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야 할 선로 바로 옆 한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간도 크게 기찻길에 주차한 차주 때문에 빨간 차량은 곧 기차와 부딪히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요. 뒤늦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온 차주. 하지만 기차의 모습이 보이고 차량을 들이받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주는 포기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쾅!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치는 기차. 그런데 차량이 차주를 향해 그대로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달려갔던 차주는 밀려난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앞범퍼가 그대로 박살이 난 차량. 기차는 한참 더 가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차주는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어딘가 불편한지 허리를 굽혀 몸을 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의 한 기찻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민들은 남성에게 차를 빼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무시하고 차를 댄 탓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서 기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